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도 개최가 됐고요. 로보택시 이벤트도 열리고요.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죠. 네, 오늘 장중에 좀 출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저희와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 둔화 추세에 조금 정체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한켠에서 나왔고요. 또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만 건 이상 크게 증가하는 모습에 고용시장 불안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일단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좀 놀란 모습에 강한 낙폭을 보였지만 이후 점차 회복해 나가는 낙폭을 줄여내 나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히트맵을 통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은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의 흐름도 역시나 엇갈렸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할 때 엔비디아는 1%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확실히 AI 반도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주 강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이었고요. 전장에서 기업 강제 분할 이슈로 좀 하방력을 받았던 알파벳의 주가 이날 강보합 마감했고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0.95%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국제유가 상승에 함께 오르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빅테크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이 가운데서는 테슬라의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로보택시를 공개 하죠. AI와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될지 이 이벤트를 두 달여가량 연기한 만큼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런 기술력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주가는 직전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강보합 마감하면서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갖더라도 구글을 택할 것이라면서 또 12월에 구글이 자체적으로 조금 제한들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면서 매수 의견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엔비디아와 AMD도 또 엮어서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1% 이상 상승했지만 AMD가 4% 이상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연중 차트를 봐도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할 동안 AMD는 고작 20%도 못 오르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이런 AMD가 엔비디아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고자 새로운 AI GPU를 공개를 했습니다. 블랙웰에 대항할 만큼 강력한 성능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올해 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현재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AMD가 이 팀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 CEO와 면담을 했는데요. 블랙웰에 대한 강한 수요를 확인했고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았던 것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더 커졌다라면서 엔비디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코멘트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도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대선 불확실성에도 시장에 남아있는 헤지펀드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제 2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변동성 지수 여전히 20 상회하긴 했지만 급등세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초록색 선은 지난 네 번의 대선 동안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헤지펀드들의 자금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선을 기점으로 대선 전과 대선 후가 되겠는데요. 대선 전에는 확실히 좀 주식시장에 자금이 덜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하지만 올해 이 빨간색 한번 보시죠. 확실히 다른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박빙의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떠나지 않는 자금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를 반영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 지지율부터 보면요.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를 제가 봤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큰 격차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날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해리스 관련주로 꼽히는 태양광 관련주는 크게 하락을 하고 트럼프 관련주는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지율이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듯한 시장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도 좀 엇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전국과 경합주 간의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팽팽한 접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금 월가에서는 대선 트레이딩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대선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의 트레이딩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크리스 머피, 서스케하나 파생전략 공동 책임자는 대선은 중동 이슈, 중국 증시 급등, 미국 경제 체력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다가오는 어닝 시즌, 그 뒤에나 고민되는 마지막 이슈다라면서 지금 굉장히 집중해선 안 될 이슈 중 하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또 재밌는 그런 관련주들을 묶어놓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검정색 선은요, 민주당 관련 주의 그런 종목들을 담아놓은 ETF 성격의 그런 종목들 주가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은 공화당 관련주를 담아놓은 바스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첫 번째 대선 토론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바스켓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추세가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런 만큼 대선 트레이딩은 정말 어려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나 쏠리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전반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연결고리를 마지막으로 마감 브리핑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AMD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었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관련주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셔야겠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오전 11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주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반등할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물론 대선 트레이딩 관련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친환경 관련주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이제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고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의 마감된 모습을 보시면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었죠. 삼성전자가 홀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반도체 안에서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2600선을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대 2차전지 관련주들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775선까지 내려간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지 그 리스트들을 통해서 어제장 분위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안에서는 1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순위로 이름을 올렸었고 어제 매수 1순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반
반도체 투탑에 확연하게 다른 이 투자자들의 대응 방안이 확인이 됐었죠. 다만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7조 원 넘게 팔았다라는 기사가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되면서 이 수급 불안과 관련된 리스크는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대두가 됐었고요. 최근 리튬과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이 계속 나왔었는데 중앙첨단 소재 어제도 이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오름폭을 함께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기관 쪽 안에서는 어제 VT와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기대감이 화장품 관련주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동일하게 기관 쪽에서도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던 하루로 기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이슈와 섹터 단에서의 흐름도 동일하게 파악을 해보시면요. 반도체와 2차전지 어제 서로 약간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반성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어제 결국 5만 전자로 가격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불기둥을 그리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HBM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갔고 HBM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삼성전자 홀로 하락을 했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오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경계감 때문일지 월가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멘션이 되다 보니까 국내 2차전지 투심까지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그동안에 좀 오름폭을 멈춘 채 어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외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고려화영과 영풍의 이슈가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또다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TA항공 그리고 대명 소노 시즌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소식인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먼저 9월 달에 인천공항의 수송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항공주 전반적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이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TA홀딩스, 지금 TA항공의 최대 주주고요. 보유 지분이 28%인데 이 TA를 가지려는 대명 소노 시즌은 TA항공의 지분을 26.8%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훨씬 더 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 TA홀딩스를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제 이렇게 세 기업의 주가가 모두 동일하게 상한가로 안착이 됐습니다. 고려화영과 영풍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서 아시겠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슈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에 강한 시세가 나왔던 만큼 오늘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이어서 어제도 비만약 관련해서 펩트론 20%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의 온기가 퍼졌었고요. 이미 그 전날에 나왔던 이슈인데 어제까지 지속적인 시세가 장중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이번 달부터 다시 한번 통제 강화를 했고 히토류는 중국에 대부분 다 매장이 돼 있죠. 근데 7월 대비해서도 현재 히토류 가격이 10% 정도 상승이 돼 있고 미국과 유럽이 지속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중국이 그나마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이 원자재 수출 통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해서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이 새우들이 웃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제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이슈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가 아니라 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에 안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나왔습니다. 리보세나립이 결국 내년까지 출시가 미뤄지는 걸까요? 미국의 FDA가 HLB를 클래스 2로 분류했다라는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간단하게만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래스 1에 등급을 부여받으면 최종 허가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클래스 2 등급을 받으면 승인이 최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감암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이 시장 규모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LB는 지금 FDA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올 한 해도 주가 측면에서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주요 타임라인
라인을 확인을 해보시면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13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5월 달에 보완 요구 서한을 서류를 제출하라라는 요구와 함께 주가가 4만 원 선까지 미끄러졌었고 그리고 9월 돼서 HLB가 FDA한테 재심사 서류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받은 게 클래스 2의 분류 결정인데 하지만 일부 시각은 또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었는데 한 달 반 만에 승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최대 6개월인 거지 정말 6개월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봐도 좋다라는 입장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FDA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캄렐리주마과 관련된 생산 공장에 실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현재 HLB 측에서는 공장 실사 준비는 모두 마친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히려 승인이 나게 된다면 어제 시간에서 보였던 이렇게 하한가 주가의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회로 봐도 괜찮을지 해당 기업의 이슈도 계속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 전해졌던 여러 소식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 부분 놓고 함께 점검을 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AMD가 간밤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AI 칩을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리사수 CEO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TSMC 이외의 파트너는 찾지 않는다. TSMC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까지 수혜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이벤트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AI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리사수 CEO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시장 분위기는 훨씬 더 뜨겁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AMD 안에서도 AI 칩 매출 같은 경우가 45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HBM 관련주들 어제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함께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해당 소식으로 추가 상승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로봇택시데이 진행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크게 다섯 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는데 로봇택시를 넘어서 로봇밴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출시, 그리고 머스크가 지금까지 장담하고 있었던 완전 자율주행의 기술 가능성, 그리고 로봇인 옵티머스, 그리고 지금 돌파구가 테슬라에겐 꼭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가 차량의 출시 여부죠.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오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 이미 어제 선제적으로 주가에 하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작은 이벤트와 작은 코멘트에도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좀 잠잠했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해리스가 약간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투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류되는 경합주 안에서는 전부 다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해당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동률 그리고 네바다에서만 해리스가 우위지만 트럼프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현재 7개 경합주에서 상당히 우위권에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을 안고 오늘 오랜만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금통위가 저희 장시간 안에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만큼 결정에 따라서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함께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해봤습니다.